망치랑 이 판도 만들었나 봐요. 비타민 깨 먹는 판도. 이거 이제 옆구리 이렇게 뭐 맨날 드나 지금. 일부러 만들어 드셨다고요? 서랍 속에서 찾아낸 또 하나의 비밀 보십시오. 뭐가 잔뜩 쌓여 있죠? 두유입니다. 출출할 때 하나씩 드시기 위해서 두유 전용 공간을 만들어 두셨다고 해요. 함께 살던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혼자 살고 계신 할아버지. 며느리와 딸이 이것저것 반찬을 해드려도 밥상 위에는 밥 한 공기와 국 한 그릇만 올리십니다. 뭐예요 이거는? 이건 고깃국이야. 곰국. 응, 그때 우제다 조금씩 먹지. 술과 담배를 멀리하시고 설탕을 끊으셨다는 김달수 할아버지. 식사도 이렇게 늘 소식하시는데요. 건강을 위해 모든 절제하고 또 조절하면서 살고 계시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. 볼까요? 상을 치우시죠. 고기 원래 좋아하세요? 고기 좋아하지. 이리다 고기, 이리다 고기, 이리다 고기. 닭고기 있고, 여기도 닭고기고요. 이건 돼지고기고요. 요거는 또 보니까 뭐 채소보다는 고기가 더 좋다는 어르신. 그래서 냉장고에는 자식들이 사다 준 고기가 늘 이렇게 많습니다. 닭은 비우지 않는다고 이거. 냉동실에 닭이 떨어질 일은 없어요.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들이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서 어르신의 안부를 늘 살피고 있는데요. 자식들의 걱정에도 할아버지가 이처럼 혼자 사실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혼자 사시면서 부탁을 받느냐? 혼자 사느냐? 그래 지금도 이제 며느리랑 같이 사자 하는 그 싫다고 하고 혼자 살아. 그래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. 그 형수님이 이제 같이 모시겠다 해도. 옛날 법도가 혼자 된 시아버지와 혼자 된 며느리 같은 집에 안 산다는 어이구, 법도를 그래요? 말씀하시더라고. 예. 법도를 지키면 뭔 이든지 순리하라 나가지만은 법도를 안 지키면 싸움밖에 안 나와. 아들 없는 며느리. 자 다음 날 할아버지와 둘째 아들 진현 씨가 산길을 올라갑니다. 어르신이 가기엔 좀 험난해 보이죠? 운동 같으세요? 운동 가는 게 아니고 산사인데 가보려고 가는 거죠. 자, 진현 씨는 어르신을 위해서 길에 난 풀들을 열심히 뽑습니다. 풀도 많이 안 났는데 이렇게 이게 미끄럴까 봐. 그렇죠, 밟으신 미끄럼. 그렇죠. 부축은 따로 안 하시네요? 절실해요. 절실한 네? 부축 하시네요. 잡는 거. 사 잡으면 이제 뭐 뿌리치고 이래요. 쪽팔린다 이거지. 자, 힘들면 쉬어가기도 하고 아들의 네. 손을 잡을 수도 있으련만 꼬장꼬장한 이 선비 정신으로 무장한 어르신 끝까지 당신의 힘으로 선산에 오르십니다. 무지개야 아버지 산소 아버지 산소 할아버지 산소 저기요 할아버지 산소. 이거 할머니 산소예요. 자, 그런데 이곳에서 조금 특별한 또 무덤이 있습니다. 섭이 서쪽에는 엄마. 여기 동쪽에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예, 합봉할 그 산소인데 본인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. 남들은 이거 보고 아, 언제 돌아가셨느냐. 또 이렇게 그 묻고 원칙은 일단 뭐 안 보이게 막아야 되는데 떼치우라고 이제 하셔갖고 아니 그러면은 비석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걸로 돼 있고 어머 여기 성균관 성균관 전의 삼처 김공 달자 숫자 지묘 어머 어머 네 김대수 할아버지 무덤이 바로 이곳에 자리 잡았습니다. 네. 저거 뭐 하기 힘드니까 할 때 그만 저를 해뵈주세요. 떠날 자리까지 미리 준비하신 어르신 103년 세월 속엔 회원보다 기쁨이 더 많다고 하십니다. 마음씨를 곱게 가지면
오래 살 수 있지. 마음씨를 나무.